깨끗한 나라가 만든 릴리안 생리대를 쓰고 생리 불순과 불임 등 부작용을 겪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늘면서 정부도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불신은 이미 여성 생리용품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안지혜 기자가 전합니다. 성분을 꼼꼼히 읽어보고 다른 제품과 비교도 해보고 여성 생리용품을 고르는 소비자의 손길이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다른 데 갔는데 그건 다 없고 이제 좀 괜찮다는 건다 품절이어가지고 지금 마트 와가지고 찾고 있는 거예요. 좀 찜찜하더라고요. 최근에 수입해서 오게 된뭐그 순면 생리대를 쓰고 있는데 그게 그나마 사용하기가 건강에 제일 괜찮다고 해서.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이후 달라진 쇼핑 풍경입니다. 한편으론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 법무법인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는데 참가자가 사흘 만에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단 인원수로는 지금 이제 설문에 응하신 분들은 지금 반시 조금 넘어서는 시점으로 했을 때는 한 6,400명 정도. 논란이 커지면서 업체 측은 오는 28일부터 릴리안 전 제품 환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제품 철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은 현행법상 생리대에 어떤 화학물질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기준치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릴리안뿐만 아니라 여성 생리용품 전반으로 안전성 우려가 번지는 이유입니다. 식약처는 오늘 발표를 통해 이미 지난해 10월 휘발성 유기화합물 허용 기준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생리대 정기 품질 관리 대상에 릴리안 제품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 마련에 최대 2년까지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안지혜입니다.